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아브람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람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고 그의 아내 사래도 89세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살며 완전한 자가 되라. 아브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어버이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래의 이름도 왕비라는 뜻인 사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주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란 나머지 웃으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백세가 된 제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으며 사라도 벌써 90세나 되었는데 어찌하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코 네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겠다. 그는 열두 아들을 낳을 것이며 모두 족장이 될 것이다. 나는 그로 큰 민족을 삼겠다. 그러나 나와 계약을 맺는 아들은 이삭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나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오셔서 쉬십시오.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겠으니 발부터 씻으십시오. 더운 이 나라에서는 모두 샌들을 신고 뜨거운 모래 위를 걷기 때문에 발이 쉬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손님에게 제일 먼저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가져오겠습니다. 여행하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여기서 쉬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물을 길어다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가서 일렀습니다. 손님이 계시니 서둘러 맛있는 빵을 굽도록 하시오. 그리고 소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 살이 연한 송아지를 골라 종에게 주면서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잡아 잘 요리해 속히 손님에게 드려라. 고기 요리와 빵이 준비되자 종들은 나무 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유와 버터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손님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의 바른 부인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손님이 있는 곳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장막 입구에 서서 그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 손님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어?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에 당신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순간 이 손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손님 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입구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그 손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는가? 여호와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년에 사라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정했습니다. 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샅샅이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두 천사는 먼저 갔지만 하나님은 뒤에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너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죄악의 아우성을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 도시를 구해주지 않으시렵니까? 만일 소돔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타락한 도시 소돔에 의로운 사람이 50명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여쭈었습니다.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50명의 의로운 사람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거기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40명을 위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악한 도시 소돔에 죄 없는 사람이 40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계속 부탁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부디 노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3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롯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매달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2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주여,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0명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 1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악한 도시 소돔에도 의로운 사람이 10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 결혼한 두 딸과 사위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을 합하면 모두 8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머지 두 명쯤은 그 많은 시민들 중에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10명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명이 없었습니다. 두 천사는 저녁 무렵 소돔에 닿았습니다. 착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천사가 곁에 온 것을 알고 일어나서 영접한 뒤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손님에게 대하는 가장 공손한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롯은 말했습니다. 누추하지만 부디 저희 집에 들러 쉬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사양했지만 롯이 끈덕지게 권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잠자리에 들기도 전인데 거리에 악한 사람들이 늙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롯은 문을 열고 나가 사람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늘 밤 너를 찾아온 자들은 어디인? 이리 끌어내라. 그들은 기분 나쁜 자들. 혼내줘야 돼. 여러분,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씨. 그렇지 않으면 그 자들보다 더 고된 맛을 보여줄 테. 네가 너들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셈이냐? 그러고는 대문이 부서질 듯이 세게 롯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집에 있던 두 사람은 천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이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악인들의 눈을 못 뜨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대문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이 도시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롯에게 알렸습니다. 천사가 그 도시에 불을 던져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롯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들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롯은 끝내 결혼한 딸들과 사위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은 롯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다음날 아침 그들은 롯을 깨우면서 경고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멸망당할 것이다. 롯이 망설이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끌고 재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모두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천사들은 걸음을 멈추고 롯에게 일렀습니다. 롯을 피해 내 목숨을 구하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는 어디든 서 있으면 안 된다. 산으로 올라가 피해야 한다. 롯은 산으로 가려면 거리가 멀어 아무래도 무사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아 소알이란 작은 마을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는 소알 고을은 멸하지 않을 테니 거기는 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로부터 이 두 도시에 유황불을 내리쏟으셨습니다. 시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무서운 불꽃을 뿜으며 타올라 집도 사람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끔찍한 소리를 듣고 붉게 물든 하늘을 본 롯의 아내는 천사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불타는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순간 그녀는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불꽃을 본 뒤로 롯은 소알에서도 살기가 두려웠습니다. 롯은 소알을 뒤로 하고 천사가 처음에 권했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불쌍한 롯. 집은 불타고 양과 소도 다 죽었으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두 딸은 비참한 동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에 좀 더 힘썼더라면 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 두 도시가 처음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사해 북쪽 끝머리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알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사라에게 귀여운 사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 사라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에 걸쳐 약속된 아들을 기어코 얻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전능하신 힘으로 아기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마치 왕자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고 거기에다 남자 종 300명과 비슷한 수요의 여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이삭이 태어나자 종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종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린 이삭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그를 칭찬하고 또 귀엽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무척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7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랫동안 사랑받는 외아들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귀염을 받자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을 놀리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종의 자식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했다고 해서 크게 노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슬펐습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내가 약속한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빵과 물을 주어 어깨에 메게 하고 이스마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물통이라고 해야 가죽 부대에 물을 넣었을 뿐이었지만 이 지방에서는 땅이 마르고 물이 없어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이 모두 바닥나자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괴로워했습니다. 하갈은 지쳐 걸을 수도 없게 되자 이스마엘을 나무 아래 눕혀놓고는 저만큼 떨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탄식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구나. 이스마엘도 울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지키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러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습니다. 하갈은 샘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이스마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아 일으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조금 후에 정신을 차려 이전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마엘은 줄곧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활 쏘는 법도 익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토끼나 새를 잡았습니다. 먹는 물은 샘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른이 되자 하갈은 아내 될 사람을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며 낙타를 타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들은 멋진 말도 길렀습니다. 아라비아의 말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아라비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큰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